오, 어디야? 어디야? 어디지? 어디시라고요? 아니, 나는 저 중순쟁이 없어요. 어디 중상이라니까. 아니, 네가 줄을 왜 서? 그래서 어딘가에 나도 안 보던 데라서 이게. 우와, 와, 엄청난 스피드 주세요. 이때 나 난리 났어요. 열심히 하자. 할 거 화이팅 하자. 네, 리더니까 이제 화이팅 줘야 되거든요. 아, 빼놓으면 멋있다. 우와, 사람 진짜 많이 왔어요. 이야, 많이 왔어. 우와, 소리가. 대박. 오, 15,000분인가 오셨대? 진짜. 그렇대요. 아, 오늘은 국내 최고의 레트로 콘서트 하는 날입니다. 아, 레트로 콘서트. 네,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래요. 오. 국내 최고의 댄스 가수와 굉장히 큰 선배님들이 오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가운데 저희가 엔딩 무대를 바로. 근데 아까 옷 봤어? 뭐 우리 오신 분들이 스타일이 우리 옛날 우리 90년대 스타일. 어머 진짜. 아 대박. 저기가 있어. 컨셉이 있다. 90년대. 그러니까 약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아 진짜. 그럼 우리 무대 한 10시 넘어 들어간다 했나? 지금 몇 시지? 8시 반. 그러면 10시 좀 10분? 10시? 아직 한 시간 한 40분 남았어. 우리 노래 순서 어떻게 되지? 우리 노래 순서 어떻게 되지? 큐시트를 안 봤어?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차에서. 아, 차에서 말했는데. 아, 좀 들어 좀 신지 말하면. 그 키 올려치 두 개. 두 개로 왜 올려? 원래 그런 키. 아, 이거 신지가 고생했었는데. 아직도 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키 얘기는 그만 좀 해. 자기가 메인 보컬도 아니거든. 아니, 키를 올렸냐고 왜 물어봐. 원스킬 그냥 하는 건데. 원스킬 더 올리라고? 와, 이거 우리 대신 백가 형이 얘기해줬다. 아, 몸이 가, 몸이 그냥 가자, 몸이. 첼라시노 똑같아. 아 진짜 좋다. 백창 들려? 와 15,000명 이렇게 따라오시네. 아, 저 노래 알죠? 왜 불러? 아니 미미 씨가 몇 년생이? 제가 95년생. 그럼 네 살 때 나온 노래. 네. 명곡은 모를 수 없죠. 오마이걸이 리메이크해도 좋을 것 같아. 아 그러네. 오마이걸이 느낌이 좋겠다. 잘 어울릴 거야. 미미랑 문자라고. 이 노래 너무 좋죠. 저 혼자 할게요. 내가 그 걸스힙합 느낌이 나서 미미 씨가 잠깐만 슬슬 솔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회사에서 푸시노 콘데 제가 거절하고 있어요. 단체로 가야죠. 우리 먼저 해야죠. 우리 인사 한 바닥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야지. 우리 막내야. 우리가 막내인가? 아 저기서 막내야. 선배님이신데. 안녕. 아니 어떻게 왼쪽이 더 나이 들어? 야 너 똑같이 얘 춤추다 이런가? 엄마랑 똑같다 너. 지금 춤추다가 나 물만 줄 거야 이제. 너무 진짜. 땀이야? 만나야 된다고. 땀이라고? 지금 땀. 세상에. 자기 혼자 한 박이야. 이따 봐.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났었다. 일하러 왔게 누나들한테. 그지. 재원이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이 형. 아니요. 사장이라고. 사장님께는 당나귀라고. 그거 알지. 네, 그거 어쨌고. 그래, 누가 너네 셋이 얘가, 아, 얘가 갑이요. 사장님. 내가 리더라고. 아, 그래. 네. 아, 이불다, 이불다. 아니야. 죄송한데, 대기실이 여기. 안녕하세요. 저 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현준이. 아 친구라고 하니까는 관리 안 하셨어요? 예. 아니 형은 로켓으로 맞은 거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다시 느껴지네. 한눈물에 내게 날아오르던 너. 그게 누구세요?
자, 요새 제 사이 멤버가 이제 윤정수 형이었고요. 아, 머리 너무 안 머리 스타일. 정말 아빠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우리 3명으로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형욱이도 나 미국에 또 있고 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보면 소울 때가 대단한 거야 아직도 완전 제대로 그래 신지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연장하실 거예요 연장하실 때 이제 자 엔딩 첫 번째 전주 부분 딱 끝나고 집중 여기부터 한다는 건가 거기부터 종이 모르는 걸 보면 맞습니다 앞에 늘어지는데 말고 그런 일 리더가 해야지. 진짜 역수 많죠? 화요일 때 잠시만 힘들다고. 마지막 좀만 더 뛰자마자. 공연 시간이 엄청 길었구나. 공연 시간이 하루 종일이고. 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관객분들이 5시간 동안 계속 뛰셨어요. 그 거울로. 힘들어 하는 건데 이거 죠 원래 한 문입니다. 와, 폭죽. 멋있다. 안 지치네. 가격대로 안 지쳐. 진짜 대단하다. 찾는 거지. 눈치 봐. 어디 찾는 거야? 뭘 찾는 거야? 이제 우리 어머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그래서 이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음향 오류. 이거구나. 이거 SNS에서 지금 엄청 뜨고 있는데 정민 씨 것만 나오고. 네, 둘이 안 나오고. 둘이 안 나오고. 정민이께 안 나오고 신지께 나왔어요. 신지께 무조건 나는. 와 근데 이 신지 씨 하는 거 보세요 진짜로. 보자 보자. 갑자기 마이크가 쳤다 치고 보던 잘못 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다 이상했다 이거. 이거 어떡 하지? 리더로서 이걸 어떡 하지? 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리더로서. 리더가 아니어도 고민하죠 이거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로서 이거 어떡하지?